네, 맞습니다. 영상에 맨날 나오던 그거. 몇 년째 바꾸지도 않고 쓰는 바로 그거. 털 빠짐 극혐하는 제가 만족하는 바로 그거. 브러쉬. 우리가 뭐 갓오브 메이크업도 아니고 솔직히 막 써도 예쁘게 발리는 건 찾고 싶은데 그렇다고 초보자용 브러쉬라 해서 샀더니 털이 송송 내 마음에도 구멍이 송송. 오늘은 제가 찐으로 정착해서 쓰고 있는 브러쉬들만 딱 모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메이크업 단계별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구싱싱스리리.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소개할 건데요. 저는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세미매트한 표현을 선호해서 대부분의 파데는 블렌더나 쿠션 퍼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유일하게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윤광이 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고 부드럽게 발리는 브러쉬입니다. 겉에 시럽을 코팅하듯이 붓처럼 눕혀서 슥슥 발라주면 되는데요. 가을 겨울에 조금 촉촉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필수인 제품. 다음은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저는 피카소 407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끝부분이 둥글게 컷되어 있어서 컨실러를 찍어 미세하게 커버하기 좋게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크기가 아주 뾰루지 커버하기 참으로 적당한 사이즈. 때마침 잡티가 막 났지 뭐야. 정말 내 피부의 직업정신이란. 컨실러 브러쉬로 싹 가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콕 찍어준 다음 살짝 때려주시면 밀착이 되면서 고정됩니다. 저 때리는 브러쉬는 조금 이따가 또 소개할게요. 다음은 파우더 픽싱 브러쉬인데요. 정말 이 제품은 제가 정착하고 지겹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한번 잃어버려서 재구매까지 한 제품이에요. 파우더 브러쉬만큼은 여러분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털 빠짐 없고 균일하게 뭉치지 않는 제품으로 선택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컷이 예쁘게 나있어야 파우더를 굴려서 바를 때도 예쁘게 발리고 중간에 희어물건한 얼룩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이 133 브러쉬는 제가 평생 못 잃어. 이 제품은 뽀송하게 파우더를 밀착시켜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보다는 복합성 이상의 피부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이비 브러쉬인데요. 바로 코 쉐이딩용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콜레지온이 224고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굿. 힘이 있고 텐션이 살아있어서 세워서 좁은 범위에도 미세하고 정확하게 터치할 수 있고요. 블렌딩도 아주 잘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에크멀의 브러쉬랑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에크멀 제품이랑 크기나 모양은 비슷하지만 에크멀 브러쉬보다 피카소 콜레지오니가 더 텐션이 살아있죠? 에크멀 브러쉬의 경우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하게 발리고 블렌딩도 살짝 더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아이섀도우 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피카소 제품이 더 좋고요. 블렌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에크멀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피카소 콜레지오니 브러쉬는 산양모와 인조모를 섞었고요. 에크멀은 모두 인조모로 제작되었는데요. 피카소는 브랜드 라인이 여러 개라 프리미엄 라인의 경우 브랜딩 브러쉬가 거의 6만원대의 가격입니다. 굳이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저는 요 두 제품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가성비로도 강추할게요. 다음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쉐이딩 브러쉬. 너무 닳도록 쓴 데다 제가 원래 제품을 좀 험하게 써서 재구매한 제품이고요. 적당히 발색도 진하고 블렌딩도 잘 되어서 보통 촬영하기 전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가루날림 없이 쫙 밀착시켜주기 때문에 선명하게 발색되는데 대신 일상에서는 쉐이딩이 조금 진하게 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컨투어링, 파우더, 블러셔까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픽싱해주는 브러쉬 끝판왕 에크멀의 16번 브러쉬인데요. 이 제품은 넓게 넓게 얼굴 전체적으로 쉐이딩을 연하게 넣어주고 싶을 때 쓰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브러쉬. 보시는 것처럼 옆얼굴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줘서 얼굴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3kg 감량 효과는 거뜬히 보실 수 있다는 거. 게다가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하시면 너무 꽉 고정되기보다는 유분기만 산뜻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건조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가벼운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하고 블러셔를 사용해도 누디한 컬러를 넓게 펴발라주면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브러쉬라는 거. 마지막으로 쉐이딩 브러쉬 중에서도 여행 다닐 땐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브러쉬, 필리밀리의 포터블 판 브러쉬인데요. 인조모의 비건 제품으로 작고 귀여운 사이즈지만 그립감도 좋고 턱라인 쉐이딩을 선명하게 해주고 싶을 땐 꼭 쓰는 제품입니다. 턱라인의 경계랑 턱 아래 그늘진 부분에 쓱쓱 발라주시면 아주 턱살을 돌려 깎아부려.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물론 좋다는 거. 다음은 아이섀도우 바를 때 주로 쓰는 브러쉬. 저는 눈두덩이 넓게 바르지는 않는 편이라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는데요. 음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뭉침없이 잘 발리고 대체적으로 에크멀 브러쉬는 제가 써본 것들은 전부 털 빠짐 없고 삐죽 튀어나오는 털도 없어서 오래 잘 쓰고 있습니다. 세워서 바르면 눈밑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라 활용도는 뭐 말이 뭐해. 아이라인 및 아이브로우 등등 라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크림 아이 브러쉬입니다. 힘이 있고 텐션이 아주 살아있는 제품이지만 적당히 탱탱해서 꾹 눌러 사용해도 아프지 않아요. 저는 주로 아이라인 선을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아이브로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잡아줄 때도 좋더라고요. 선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하이라이터나 포인트되는 반짝이 파우더. 딱 붙이고 싶을 때 작지만 강하다. 작은 고치가 맵.
아니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이라이터를 피부에 날림없이 껌딱지처럼 딱 붙여주는 브러쉬예요. 가격도 착한 편인데다 인조모의 휘뚜루마뚜루 블러셔에도 쓰고 쉐이딩에도 쓰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하나쯤 소장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하이라이터 자주 쓰시는 분들이나 날림없이 블러셔 하이라이터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필수템!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찐 브러쉬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브러쉬 유목민이었다면, 고민이 많으셨다면 저의 브러쉬 컬렉션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